자,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그럼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전염병의 이제 원인은 뭐냐? 사실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러한 전염병의 원인을 사실은 뭐 미생물학이 이렇게 태동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럼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떤 그런 그 evil spirit, 악령 같은 것들이 병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아테네의 역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질병은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악령이 일으키는 병은 아니다.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러한 개념을 이렇게 확 뒤집는, 그죠? 그러한 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질병이 사람 간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테네의 역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마이클 스월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헐벗은 채로 막 이렇게 뭐 토하기도 하고, 그죠? 열에 쓰러지기도 하고 아주 참혹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사실 아테네의 역병이 그 당시에 무슨 병이었냐? 이건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 아테네의 역병 때문에 아테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스 그 아테네 시대가. 그러고서 이제 로마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론을 이제 앞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악령에 의한 그러한 그 병의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리스 시대에 이제 비로소 사람 간에 이제 전파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의 원인론을 이제 크게 장기론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날 이거는 완전히 다 폐기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론이 있어요. 미생물론이 나오면서 장기론은 다 폐기가 된 거죠. 장기라는 말은 이제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이제 미아즈마라고 그래, 미아즈마. 그래서 미아즈마 theory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공기입니다. 오염된 공기. 이 오염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 모든 공기 속에는 병을 일으키는 포자와 같은 그런 씨앗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킨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바로 그 이론입니다. 이것이요, 미생물이 이렇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저 이론이 지배해왔어요.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뭔가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인데, 위에 지금 괴물 같은 이건 뭐냐면,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무시무시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콜레라 역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콜레라가 바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어서 콜레라가 이렇게 퍼지는 거다. 그게 왜 틀릴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공기에 그게 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미아즈마 이론의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쁜 공기,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냄새 나는 공기 때문에 병이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보건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준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청결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소도 많이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질병 발생을 약간 완화시킨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은 완전히 폐기된 그러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게 된 이론이 이제 바로 미생물론입니다.